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 회복이 스트레스입니다. 자존감 회복이 스트레스다. 자존감이 낮다, 뭐 떨어졌다, 바닥이다,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졌으니 이걸 높여야 되고 뭐 키워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뭘 하세요? 내가 정말 자존감이 낮은가? 테스트를 한다든지, 자존감에 대한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정말 그 자존감이 낮으신가요? 네, 자존감이 도대체 뭘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의 준말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 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자아 존중감이죠. 또는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은 뭘까요? 네,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인여인간이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뭐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는.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면은 무슨 일을 하려 치면은 나 자신부터 의심을 한다.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없겠지라고 나를 의심을 한다. 네, 이게 이제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하세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것도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요, 나는 내가 정말 싫어. 네, 내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으세요. 이걸 이제 자기 비하 또는 자기 심하면 이제 자기 혐오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혐오까지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우리가 나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얘기할 때요, 사실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인정과 남의 비교가 숨어 있다는 거죠. 남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분의 숨은 뜻은 뭐냐? 남도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믿는 거죠.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믿는 게 원래 자존감이었다면은 숨은 의미는 뭐냐면은 남도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숨은 의미죠. 두 번째는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아무도도 또 남이죠. 또 남과 비교를 해서 나는 못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과 비교해서 못났다. 다 잘났는데 나만 못났다. 다 능력이 뛰어난데 나만 능력이 떨어진다. 다 이쁜데 나만 못생겼다. 밉다. 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나만 나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거 뭐 요즘 흙수저라고 하죠. 나만 흙수저다. 다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만 나쁜 세상에서 태어났다. 네, 이게 다 남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얘기할 때는 그 숨겨진 의미가 남의 인정과 비교입니다. 자,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는 사람이 어떤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요? 첫 번째, 자격증 따기. 자격증을 따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자격증을 땄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요. 뭐 무슨 시험에 합격하기. 이것도 그 합격을 해서 뭔가를 그 다음 거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사실이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또는요, 어려운 과정을 갖다가 힘든 과정을 일부러 이수를 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이수해서 뭐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수하는 자체가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성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 네. 이 성형수술을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성형수술 이 자체는 외모를 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은, 아, 너 성형수술 했니?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이지, 얼마 지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만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존감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관계가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게임에서 존재 드러내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상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만만치 않으니까 가상현실, 네, 인터넷, 네, 또는 게임, 이게 가상현실이죠. 여기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봉사하기, 사회활동하기.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봉사 자체는 사실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사회활동도 좋은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남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정말 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의 그 약점을 갖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네, 뭐 사회적으로 보면 그 신상털기라 그러잖아요. 남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그걸 꼭 지적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것도 남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은요,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내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왜 스트레스가 되냐면은, 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높여야 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일단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나를 평가를 하잖아요. 내 자존감이 낮다. 이 자체가 내 기력을 갖다가 뺏어갑니다.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은 그 자체가 내 기력을 소진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를 한다는 게 다시 기력을 빼앗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갖고 있는 돈, 시간, 노력 같은 것을 전부 다 소진시키죠. 그래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겨놓는 게 상대적으로 드물게 돼요. 네, 여기에 이미 기력을 소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정작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남은 게 없잖아요. 내가 그걸 힘을 가지고 뭔가를, 기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자존감이 또 낮아진다고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순환이죠. 네,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을 높이겠다, 잘 안 된다, 다시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하니까 이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자존감 회복이 스트레스인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자존감 회복에 내가 매달린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현재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속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아, 난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나는 이걸 높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설사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또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럼 다시 또 돌아갑니다. 또 자존감 회복을 해야지. 뭔가 다른 자존감 회복을 위한 또 다른 걸 또 한다는 거죠. 이거를 회피하는 것에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진짜 숨겨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닥터 유는요, 자존감 회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바로 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네. 내가 원하는 일. 네. 내가 원하는, 그게 뭐가 됐든,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것도 일입니다. 뭐 내가 누구를 돌보고 싶다, 그것도 일이죠. 아니면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신한테 이제 물어봐야죠. 내가 정말 뭘 원할까? 네,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게 싫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저거를 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난 이게 싫어. 예를 들면은요, 나는 지금 내 몸에 대해서 내가 한다고 한다면은, 나 지금 현재 나는 몸이 뚱뚱해서 싫어.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 못 가요. 네, 조금만 벗어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나는 날씬한 몸으로 살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남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못하다는 거는 남이, 내가 아는 남이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남이 보여요. 그럼 또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밑도 없고 끝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남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들 이렇게 혼돈을 하세요.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하세요. 네,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계획을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요. 바로 저지르라는 거죠.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면은 당연히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일단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잘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또 단정을 해요? 우리가 그거를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네, 실패 없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는 말 자체가 사실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죠. 당연한 과정입니다. 일단 저지르면은요, 내가 이만큼 저지르잖아요. 그럼 내 능력이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면 또 저지르면은 그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 번 시도를 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남들은 다 한 번에 되는 거를 나는 여러분밖에 안 돼. 여러분을 해야만 된다. 이러면 또 자존감이 낮다고 또 이렇게 이유를 대실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번에 되는 게요, 남들이 여러 번에 되는 것도 또 많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쳐다보려고 안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남들이 한 번에 되는 것만 난 쳐다보니까 또 나를 비교해서 나를 낮다고 하는 거죠. 남이 한 번에 되건 뭐 여러 번에 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이 되건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의 사례를 뭐 이건 뭐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하지만은 한 분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KFC 아시죠? 그 프라이치킨 KFC 이걸 창시한 분이요. 성함이 커널 샌더스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KFC를 언제 창업을 하려고 했냐면은 그분 나이에 65세 때 시작한 일입니다. 65세 때 저보다도 더 많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재산이 있거나 무슨 자산이 있는 분이 아니고요. 뭘 가지고 창업을 했냐면은 오로지 이 닭을 갖다가 튀기는 기술 이거 하나만 갖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 레스토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자본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찾아서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인과 함께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박 3일을 머무는 거예요. 모텔이나 이런 데 숙박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다 제안을 해요. 내가 닭 튀기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네가 레스토랑을 해봐라. 그래서 잘 되면은 나한테 한 피스당 뭐 0.05센트인가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달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창업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아세요? 네. 무려 1009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1009번을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안 되니까요. 결국은 캐나다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까지 다 돌면서 그 첫 1호점을 연 게 1009번째라는 거죠. 네, 1008번까지를 거절당하고 1009번째 가서야 첫 점포를 연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될 때까지죠. 안 되는 게 없어요. 될 때까지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만 번도 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이죠.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되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하려면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처음에는. 근데 진정으로 질문해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누구나 다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정말 막막할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질문하면은요, 이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질문해 보세요. 네. 보통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만나주긴 하겠냐? 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묻든지 아니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묻든지 이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하려면은요, 내가 남한테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기대하거나 요구하거나 탓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나는 어려워져요. 내가 그 기력을 갖다가 딴 데다 쏟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쉽게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남이 또 계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은. 물론요, 더 좋은 사회가 필요하기는 해요. 누구한테 더 공평하게 하고, 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사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더 좋은 사회라 그러죠. 그건 그것대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대로, 더 좋은 사회 만들기는 그것대로 서로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하면은 다 안 되는 거죠. 자존감 회복이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내가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 그만하시고요, 바로 행동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 회복입니다.